네, 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힌트 시작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지금부터 아이디어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나와 계시네요.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홀인원 공략조 제1장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1장은 거래 대금입니다. 어떤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상위에 올라온 리스트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2차 전지 일색은 아닙니다. 일단 페라이트 관련주의 흐름도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딱 중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장 분위기가 변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 거래 대금 상위에 올라온 종목들 쭉 보시면서 이 상위 종목들의 특징 그리고 한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브리핑 들어볼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읽고 상당 부분 산발적으로 시세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장 끝나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종목군들의 어떤 캔들의 형태가 긴 윗꼬리를 단 형태로 마감을 된 것을 많이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정도로 시장의 자금이 갈 곳을 잃고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1억, 2억, 3억 정도의 어떤 대량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자금을 뒤쫓는 그런 어떤 추격 매수가 추가적인 시세를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고, 특히나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한 4.5% 정도의 상승률을 좀 보이게 된다면 일단 어떤 심리적인 부분 때문인지 상당히 큰 매도 물량이 좀 나옴으로써 단기 차익 실현이 이곳저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어찌 본다면 특히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가중될 수도 있고, 오히려 매매를 안 하시고 시장을 관망하시는 분들이 어찌 본다면 좀 탁월한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해본다면, 일단 뭐 잠시에도 가격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종목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페라이트 마그넷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슈화돼서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님, 그 페라이트 마그넷, 페라이트 자석이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 혹시 기억나시는 데 있을까요? 뭐 2차 전지 자동차 쪽 아닐까요? 모터 쪽이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가장 어디예요? 기본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냉장고입니다. 아, 자석. 네, 맞습니다. 냉장고 아. 문을 닫을 때 착각하고 닫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뜯어보면은 아마 어린 시절 냉장고 분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 안에 자석 분해해보셨어요? 해봤죠? 많은 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 안에 그것을 고무자석이라고 하죠? 네, 네. 고무자석 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라 또 요즘도 판매가 될지 모르는데 어르신들 건강 팔찌, 네. 건강 목걸이. 요즘 팔죠. 아, 요즘 파나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페라이트 마그넷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어린 친구들이 학교에서 준비물로 가져가는 자석, 그리고 우리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자석을 페라이트 마그넷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페라이트 마그넷은 일반적으로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철 또는 이제 산화철을 첨가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자성이 상대적으로 히트로보다 약합니다. 근데 히트로 공급이 좀 불안해지다 보니까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자, 그러면 앞으로 페라이트 마그넷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전기차 모터를 만들겠다. 즉, 모터의 코어를 들여다보게 된다면 자석 물질을 띤, 즉, 히토류가 되었든 페라이트 코어가 되었든지 간에 그 안에 자석 물질을 띤 그런 어떤 물체가 들어있는데, 이 자력에 따라서 이것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력이 약하면 회전수가 적어지고 오히려 전력은 더 많이 소모를 하겠죠. 지금 현재 히토류를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마그넷을, 즉, 자석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만큼 자력이 크고 또 적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회전수를 보여줌으로써 효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 페라이트 마그넷으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기술 연구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고, 특히나 지금 현재 페라이트 코어와 관련된 각각의 종목군들이 실제 모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단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테마주로 좀 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 향후에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히토류 기반의 어떤 자성이 100이라고 친다면 지금 현재 페라이트 코어 같은 경우 대략 한 50, 40 정도의 자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한 60, 70 이상까지 좀 늘릴 수 있는 기술이 좀 나오게 된다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가치 투자 관점을 보시고, 지금은 철저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테마주로서만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핫한 종목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감 후에 AS를 가려고 했으나 지금 여쭤봐도 될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저의 선견지명으로 이 종목 주셔서 수익권입니다. 180% 넘는 수익권인데 지금 구간에서 단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종목 역시 챙겨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방향성 제시 부탁드려요. 그래서 오늘 매도하는 게 맞죠. 오늘 매도 내일 더 맞다. 간다 할지라도 일단 매도하는 게 맞죠. 지금서부터는 내가 매도를 했더라도 어떤 단기 매매 아니면 트레이딩 아니면 뭐 상한가를 갔을 때 상한가 매매 이런 식의 어떤 공격적인 매매를 할수 있을 때지,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 특히 이제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이거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 전기차 모터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이 생각만 하시고 주가가 하락을 해도 버티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절을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금은 팔아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챙기자. 딱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공략 종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장에서 어떠한 공략 종목을 꼽아서 접근해보면 괜찮을까요? 바로 제시 받아볼게요. 자, 일단 종목명은 삼보 모터스라는 회사고요. 네. 아마 삼보 모터스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산차, 현대차, 기아 아마... 그 외의 차량은 제가 정확하게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핸들을 보시면 아마 풀옵션 차량을 보시면은 크루즈 기능이라는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일반적인 크루즈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정속 주행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죠. 내가 50km 세팅하면은 50km로 쭉 그냥 정속 주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붙는 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장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차와의 간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단속 카메라까지 피해주는 그런 어떤 기능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냥 크루즈 기능 또는 스마트 컨트롤 기능,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듈을 또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삼보 모터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실제 현대차 기아에 들어가고 있는 자율주행이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쨌든 반자율주행 그 이하의 기능을 갖고 있는 자동차에는 삼보 모터스의 모듈 또는 장치가 들어가고 있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현재 길거리에 자주 다니다 보면은 G90, 그러니까 G90라고도 부르죠. 그 차량이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와 관련돼 가지고도 일단 자율주행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니만큼 오늘 시장에서 좀 하락을 했으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종가가 6,580원인데 일단은 중요한 지지 가격은 6,500원입니다. 즉 6,500원대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내 매수 평단가는 해당 가격에 맞출 수 있도록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6,400원 잡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8,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 궁금합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핫한 테마에서 이 핵심적인 종목을 골라주셨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자율주행입니다. 이건 네. 뭐 작년부터 가야지 하는 시세가 그렇게까지 확 쏠림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조용했던 종목을 지금 모아가자라는 관점으로 제시를 해준다면 어떻게 높이를 좀 잡아야 되는지 뉴스가 나왔을 때 한 번 그 기회를 보이신지 아니면 계속 점진적으로 좀 길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 이제 길게 보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힘들다. 일단은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 기업군들이 실제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 이슈가 있다 하면은 관련 종목군이 우르르 움직이죠. 또 기아에서 현대에서 자율주행 이슈가 있다고 하면 우르르 움직이는데 실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현대 모비스에서 기술 개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해당 뭐 알고리즘이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역시 마찬가지로 외주를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 수집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 기업이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하루 단위로 페타바이트급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 오너분들은 자신의 주행 기록이 다 지금 테슬라 본 서버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 테마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도 자율주행 볼만한 시기라는 관점으로 삼보 모터스에 대한 픽 들어봤습니다. 저희 오늘장 곧 마무리합니다. 어떤 포인트 짚어봐야 될까요? 좀 엇갈리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네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전 5월 4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가 3거래일만 돌아갔으니까 정말 짧은 한 주처럼 느껴지는데요. 또 한 번의 연휴 앞둔 자리에서 오늘 어떠셨습니까? 일단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환율의 움직임에 주시하시면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눈길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보시면 일단 지수에 대한 움직임 2500선 중심으로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와 같은 경우는 그래도 4거래 연속으로 2,500선 지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점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코스닥 쪽은 오늘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보냈으나 2시 구간의 상승 전환 그리고 고점까지 올라서는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저점보다는 고점에 가깝게 오늘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양 전되면서 845선의 0.22%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대 지수 흐름 엇갈림 지수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셨고요. 수급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장중에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좀 뚜렷했습니다. 역시 1시 50분 정도부터 매수 전환이 나왔고요. 그러나 매수 여력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제한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매수 우위 포지션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다라는 정도로 외국인의 수급 상황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는 3천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성은 엇갈렸습니다만 업종별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공통 분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동반해서 매도하는 모양새였는데요. 특히 기관 쪽에서 특히 많이 IT 업종 팔자세를 보였고요. 의약품 업종에 대해서는 동시 강한 매수세를 보였다는 업종별 특징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역시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였는데요. 기관 쪽에서 그래도 매도 물량을 살짝은 줄여가는 모습이 오후에 포착이 됐고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1,400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오후 내내 좀 유지했다는 부분까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5원, 3원 이렇게만 움직여도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인 건데요. 15원 넘게 떨어지면서 1330원선 하회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1335원에 스타트라인 끊었는데요. 1322원에 마무리가 됩니다. 미국 시장과 가장 다른 점은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가 아니라 이번에 하면 이제 금리 인상 없다. 마침표다라는 쪽에 방점이 찍히면서 환율 방향 이쪽으로 쏠림이 나왔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주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20원 선의 지지 여부를 조금 더 주시해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전과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1322원 원달러 환율까지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 시장 조금 더 큰 틀에서 확인해 보실까요? 머니맵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촉발된 IT 쪽은 조금은 흔들림이 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각계 전투가 확인이 됐는데요. 2차 전지 내에서의 흐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변동성과 함께 이슈가 가장 많았던 쪽을 본다면 SK이노베이션입니다. 1분기 실적 나왔죠. 석유화학 업황이 개선되면서 괜찮은 실적이었습니다만 그리고 3% 넘게 오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면서 그래 상승폭이 좀 반납되는 흐름이었는데요. SK 오늘 적자 지속 이 이슈가 좀 컸던 걸까요? 1.82% 상승폭은 줄었지만 그래도 오늘 빨간불 여러 가지 이슈 몰렸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하지만 2차전지 어제와 좀 모습 좀 다르죠. 각계 전투 양상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히어로 종목이 많이 나온 쪽은 어디냐라는 질문에는 바로 여기 눈길 가실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사이즈가 큰 종목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잡음이 강했던 셀트리온 그룹주도 일제 빨간불 켜는 모습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9%의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무거운 종목인데 3% 가깝게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정말 강했습니다. 17%에 가까운 오름세, 16%대 오름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제약바이오 내에서 특히 제약바이오 내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사는 종목 많았다는 점 체크와 함께 빨간불 확인해 보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진 시장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도 양호한 실적 발표하면서 1%대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기계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가운데 두산 밥캣 계속 기대감 안아가면서 오늘도 빨간불 켰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흐름이 오늘 엇갈렸습니다. 2시 구간만 하더라도 네이버와 같은 경우 보합권이었는데 1.82%나 막판에 올랐다는 점 오후장에 특히 더 매수세가 몰린 점이 네이버에 대해 특히 특별한 점이라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초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카카오 오늘 향방 보셨죠? 네이버에 대한 이슈도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시장에 대한 평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앞둔 오후장은 저도 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면은 연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보내실 수 있을까?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오후장의 흐름 정리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하지 말고 이제 트레이딩 하자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는데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에 그런 관점을 계속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뉴스에 정말 지겹도록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전, CFD, 불공정 거래, 통정 매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 루보라는 종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창 주식을 열심히 하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루보가 정말 말 그대로 점 하한가를 연이은 하락세를 보여줬을 당시에 시장 전체가 침체가 되었고 오히려 시장 전체가 하락을 하거나 전체적인 거래가 거의 없다라고 해도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4대강이라든지 또는 그 외 수많은 테마들이 정말 일거의 어떤 작전, 통정거래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어떤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 전체적으로 뒤흔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요즘 들어서 그런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용 미수 CFD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대여 계좌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또는 현물에서 돈을 잃었기 때문에 남은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증거금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까지 주식을 했는데 2천만 원 남았어. 근데 2천만 원 가지고 내 증거금을 해가지고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팔거나 또는 해외 선물을 하거나 이런 식의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하다가 오히려 큰 돈을 더 크게 빠르게 잃거나 빚을 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투자를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투자를 할 만큼의 좋은 시장도 결코 아닙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특히나 지금 시장 약세 종목, 하락 종목, 낙폭과대 종목 정말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 관심 가지실 필요 없이 시장보다 강한 종목, 즉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만 보시는 것이 그래도 내 계좌를 지킬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 될 것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고점권에서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또는 손절 없이 정말 말 그대로 물려가지고 장투하시는 이런 일은 적어도 이번 주, 다음 주 동안만큼은 없어야 된다. 왜? 지금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물린 종목 정말 올해 말까지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쯤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돈이 몰리는 종목, 수급이 몰리는 종목, 뉴스가 있는 종목, 재료가 있는 종목 이러한 상승 추세 종목만 짧게 짧게 끊어치시는 전략도 매우 효율적이다. 그리고 매우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주목하는 쪽만 지금은 바라보고 그리고 과감한 손절도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위원님? 맞습니다. 일단 손절매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손절매라는 건 누구나 다 힘든 거 사실이긴 한데 굳이 100만 원의 손실을 잘라낼 수 있는 거 1000만 원까지 키우시고 100만 원을 잘라낼 수 있는 손실을 내가 물타기해서 평당가를 낮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앵커님, 만약에 1억 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네. 그럼 1억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현재가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5%의 물량을 내가 죄송합니다. 제 질문을. 그런데 무언가 손실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 봐야 된다는 걸, 뭐 저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너무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그러니까 아픈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게, 내가 만약 1억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마이너스 5%예요. 그럼 내가 이것을 평당가를 제로로 만들려면은 최소 4억 정도 매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은 그냥 물타기 조금 더 사면은 그냥 손실만 더 커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이번 시장에서 정말 제대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돈이 가는 쪽을 보라, 뉴스가 가는 쪽을 보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 AS 이어서 이 종목은 꼭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앞서 마감 전에 한 종목은 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은 AS를 받아봤고요. 네. 이 종목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동국 RNS. 오늘장의 변동성이 워낙 컸어요. 장중에 6% 이상 올랐다가 그리고 쭉 빠지면서 마무리가 돼서 이게 궁금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히토류, 페라이트 관련주의 힘은 남아있는 건가 동시에요. 일단은 정말 시장에 이 새로운 재료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쨌든 테마는 쉽게 안 죽을 겁니다. 왜? 돈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페라이트가 움직이는 것은 페라이트 가지고 지금 전기차 못 만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발언을 했고 앞으로 테슬라에서 히토류 기반이 아닌 페라이트 기반의 자석 물질을 이용한 모터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요 이슈죠. 그래서 아직 사라지진 않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보다 강한 테마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 일단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시되 자 동국 RNS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점에서 5,500원 기준으로 만약에 다음 주 못 지켜주거나 오늘 시간에서 만약 하락을 하게 되면 일단 그냥 한 주도 보유하지 마시고 그냥 관망하십시오. 그리고 5,500원 이상으로 가면은 그때 차라리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돌파 매수를 하더라도 그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너진다? 잘라내십시오. 그런 식으로 좀 능동적인 트레이딩을 이어가시다가 수익폭에 따라서 하루 이틀 더 가져갈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을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 달성은 이미 한 상태지만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리고 시간차를 가지고 어떻게 공략하면 될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부터 어린이날 그리고 주말 연휴입니다. 푹 쉬시고 에너지 충전 다 하신 상태로 저희 월요일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